2002년 3월 26일 기준 저희 테슬라 수익률은 939%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재테크의 기본 개념부터 알고 갑시다. 재테크가 영어로 뭡니까? 재테크는 이미 영어죠. 테크, 기술. 재는 뭐예요? 재? 재는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 기술.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행위를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재테크. 이거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재테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주식이고 두 번째는 코인이에요. 일단 해외 주식부터 말해볼게요. 해외 주식은 테슬라 몰빵이에요. 제가 왜 테슬라를 샀는가는 지난번 영상의 이유를 설명드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화폐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떡상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익률은 49%입니다. 마이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이런 국내 주식들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딴 건 없고 그냥 돈이 없...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 괜히 클릭했잖아. 아 진짜요. 별거 없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제가 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왜냐 제가 재테크, 이 재물의 테크는 잘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투자를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 투자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번 돈의 합보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더 많습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번 영상은 제가 조금 심혈을 기울인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 돈을 투자하는 재테크 그리고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건 자기개발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 돈을 투자하는 건 제가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시간을 투자하는 자기개발은 제가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투자는 말이죠. 이게 변동폭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돈을 벌었다 말았다 돈을 벌었다 말았다 하니까 이게 뭐냐? 재밌어. 왜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니까. 그래서 아침 9시만 되면 화장실에 사람들이 가득 차요. 왜냐하면 주식장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뱃속에 장이 열린 사람들이 같이. 근데 이 시간에 투자하는 돈의 투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반응이 안 와. 높낮이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응이 거의 비슷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운동을 했어. 반응이 와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야 오, 너 요즘 운동하니? 라는 이 반응이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종목은 반응이 엄청 느려. 이렇게 가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장투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돈에 투자해서 100% 성공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워렌 버핏도 그거는 불가능해. 근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종목을 잘 선정하면 되는데 그 종목이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이건 내가 그냥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런 필수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항목이 뭐냐면 여기 투자해서 내가 망하잖아?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다 성공해도 그냥 난 망한 거야. 그냥 파산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거 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재밌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일단 필수 항목은 아니야.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요거는 내가 선택한 항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성공 확률도 조금 낮아. 그리고 리스크도 존재해. 원래 대부분 시간을 투자하는 종목에 리스크가 별로 없거든. 근데 얘는 리스크도 있어. 뭐냐? 돈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월세를 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로 존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럼 이 하이 리턴은 뭐냐? 덕업일치예요. 덕업일치. 그러니까 저는
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고깃집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무슨 카페 같은 것도 꼭 한번 차려보고 싶고, 그리고 운동도 꼭 배워보고 싶고, 테니스도 배워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수익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은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기대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쓰기입니다. 얘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항목 중에 최단기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계획이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지금 이 기회다, 지금 꼭 이걸 넌 담아야 할 때다 라고, 타이밍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담았던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을 투자 매일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의 수익률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담길 잘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제가 꼭 추천하는 종목인데, 이거는 조깅이라는 종목입니다. 조깅. 얘를 투자를 꾸준히 잘 하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올라가서 내가 다른 항목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스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종목을 추천하고, 요거는 꼭 조깅 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피트니스 카테고리에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무조건 성공이니까 꼭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필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입니다. 재테크라는 카테고리에서 저는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요 종목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가 막 확 티가 안 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빡 해준 아주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내가 한 재테크 중에 가장 잘한 재테크이기 때문에 이 항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 지금 빚만, 빚 갚기도 바쁘고 뭘 살 계획도 없고 살 돈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5년, 10년, 15년이 쌓이면 언젠가 또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제가 현재 메인으로 투자하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자기 개발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확실한 거는 돈도 투자를 잘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 돈을 투자하는 거는 좋은 종목, 확실한 종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찾기만 하면 그냥 띡 사놓고 두기만 하면 돼. 그 뒤로는 되게 쉬워요. 근데 시간을 투자하는 종목은 좀 반대죠. 확실한 종목을 찾는 건 너무 쉬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 가족, 공부, 독서, 외국어, 운동, 커뮤니케이션, 친구, 뭐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목을 알긴 쉬운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열정이 필요하니까, 나는 귀차니즘이라서, 혹은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잘못된 종목을 선택하게 되죠. SNS, 유튜브, TV, 뭐 오락, 게임 이런 거에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을 막 투자를 하게 돼버리는 거야. 물론 다 좋지만 중요한 건 이 방금 말한 이런 종목들은 시간 소비하는 종목들이지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 나의 그 우량한 종목들,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그 시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시드는 무한정, 어디서 빌릴 수도 없어. 아무리 금수저라도 24시간 그냥 정해져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잘못된 종목에 많은 시간을 장기 투자한다? 시간은 장투라고 말씀드렸죠. 오래될수록 시간을 투자한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잘못된 종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은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의 말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님이 수많은 명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나에게 투자해서 내 몸값을 올리면 그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자산이고 영원히 내게 된다.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독서나 운동, 혹은 뭐 제가 유튜브를 선택했듯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종목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빡 하잖아? 그럼 그게 테슬라고, 그게 애플이고, 그게 삼성 우량주다. 그것도 극초기 단계의 우량주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계속 투자하면 오늘의 결론,
돈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이 종목을 딱 정한 다음에 장투 빡!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제 가족에게 투자하러 가야겠습니다. 연락 그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좀 덜 아픈 것 같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사는 애들 나오겠다. 그다음 스크립을 누가 사줬어? 아까 최고야 이제. 아빠로 전화했어? 아빠로 전화했다 분명했다. 그때 분명히 아빠로 전화했다 했어. 엄마. 아 그거 먹고 내일 뭐 할까? 그래도 아픈데 아프다고 하고 있나요? 나한테? 생기 안 돼.